이상엽 이사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꿰뚫는 키워드 한 단어 한 문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상엽 이사는 판호가 당기고 블록체인이 밀고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중국 판호 이야기인 것 같고 블록체인도 역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 게임주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사님 게임주 맞을까요? 네, 누구나 알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도 넥슨 게임즈가 지금 10% 넘게 상승을 네. 하는데 작년 12월 또 지난달 3월 달에 두 번의 판호 발급이 있었고 보통 최근 한 2년 정도의 흐름을 좀 돌이켜보면은 판호 발급이 나오고 나서 네. 좀 반짝 상승하고 계속 꺾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쵸. 그래서 판호 발급 이슈가 나오면은 매도 하고 또 이제 저점 매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기관의 수급이 좋은 상황이어서 뭔가 좀 다르다. 그리고 잘 버티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올라오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특징적이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초반에는 판호 발급 받은 기업들의 좀 흐름이 좋았었는데 또 살펴보니까 블록체인 관련돼서 그쪽으로도 좀 관심이 큰 종목군들 흐름이 조금씩 좀 또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여러 종목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좀 나오고 네. 있다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특징적인 게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그 판호 발급받은 게임을 보면 정말 뭐 오래된 게임이 아니고요. 최근 출시된 게임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과거에는 이제 판호를 받은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좀 굉장히 좀 단순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서브컬처, 이제 뭐 블루 아카이브나 에픽 세븐도 그렇고요. 뭐 MMORPG, 뭐 보드, 슈팅, 퍼즐 등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그 부분에도 좀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도 중요한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지금 허가가 나지 않고 또 언제 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 게임사들의 이렇게 트렌드나 네. 중앙 이제 웹 3.0 그쪽 트렌드를 보면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난달에 게임 개발자 회의에서도 여러 게임사들의 흐름을 보면은 뭐 AI나 이쪽 블록체인이 대표적인 또 키워드였었고요. 그리고 또 맏형격의 넥슨조차도 이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를 선보일 예정인 것을 봤을 때는 이쪽으로도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2분기부터는 블록체인 쪽으로 다양한 게임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게임주들을 살펴봐야 된다. 어쨌든 판호 발급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주가 흐름이 시세가 괜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관련해서 종목들 몇 개 체크를 해볼까요? 네, 두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넥슨 게임즈 하려다가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서 좀 제외를 했고 이제 첫 번째는 넷마블, 그리고 두 번째는 컴투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넷마블은 최근 12월, 3월 달에 국내 기업들이 판호 받을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판호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2분기, 3분기 이제 중국에서 출시 계획이라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인지도가 높은 게임이라는 거, 그래서 뭐 제2의 나라나 또 이제 7개의 대제 빛과 어둠의 교전 등 기대감이 큰 게임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게 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IP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모두의 마블 2 메타월드가 글로벌 출시를 다음 주에 앞두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자회사 이제 마블엑스가 운영하는 MBX 이제 가상화폐 그쪽의 생태계 이제 온보딩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정말 넷마블이 올해 신규 게임을 무려 10종 이상 출시를 하기 때문에 흑자 전환 기대감이 크다는 거. 그러면은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감 크고 계속해서 출시할 거고 또 여러 소식 들려올 거고 또 최근에 수급도 좋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관심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컴투스인데. 컴투스요? 네. 그 3월 초에 출시한 게임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이 이제 그 출시하고 25일 만에 이제 연내 목표의 30% 매출액 300억 원을 기록한 소식도 이번 주 초에 들렸는데 또 오늘 들려온 소식은 어제 기준으로 스팀 글로벌 매출 탑 5에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출시하고 작년 돌이켜 보면은 게임 회사들이 출시한 게임이 많았는데
흥행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쵸. 그게 또 배우 비용으로 또 더 부담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조금씩 이런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서머너 오브 크로니클 같은 경우도 이제 7월 이제 가상화폐 엑스플라에 온보딩 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7월 달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작 제노니아가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 사전 예약이 다음 주 13일인데 이걸 2분기에 출시한다는 거죠. 과거 돌이켜보면은 한국 게임 최초로 미국에서 애플 앱스토어 1위 한 게임인데 그 개발 같은 경우는 컴투스가 담당하고 또 이제 컴투스 홀딩스가 국내 서비스를 좀 담당할 것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 주에 이제 사전 예약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컴투스가 1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좀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도 1분기가 만약에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좀 주가가 좀 주춤한다. 네. 그러면 또 오히려 역발상으로 매수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종가 기준으로 좀 살짝 뭐 눌림목이 온다고 하더라도 7만 3천 원은 종가상 지키는 모습이 나오면 더욱 좋은 모습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게임주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고 어쨌든 2분기, 3분기가 더 좋은 이야기나 이슈나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미리 한번 게임주를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께도 저희가 이 키워드를 공유를 해드렸는데 어떤 게임주를 좀 보고 계세요, 길건우 대표님? 저는 네오위즈 보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네, 네오위즈가 이제 가장 기대작 중에 하나가 피의 거짓이라는 게 있었는데 원래 이제 예상 판매량이 한 200만 장 정도 예상을 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홍보하고 8월에 지금 거의 출시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원래 출시되기 거의 한 반년 정도, 한 2분기 전 정도에는 도매상에서 이미 사실은 사전 계약들을 대부분 해놔요. 근데 아직 정확하게 수치가 찍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200만 장 이상 웃도는 수치가 거의 나오고 있어서 의외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호가 발급된다라고 해도 사실은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게임 작들에 대한 판호 추가 발급이거든요. 네. 근데 게임의 특성상 인기가 있는 게임들은 이미 다 중국에서 있는 유저들이 해외 서버 통해서 이미 다 게임을 한 번씩을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어느 정도 있는 거지 굉장히 매출이 급상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호가 발급되고 나면 의외로 주가는 바로 조정이 된다거나 하는 게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제 판호가 발급된, 기발급된 게임사들보다는 예정된 게임사들이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에 발맞춰서 네오위즈 같은 경우도 판호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현재 주가들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한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오위즈를 길건우 대표는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상혜 비서님은 네오위즈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 네오위즈는 정말 좋은 회사고 저도 이제 3만 원 이하부터 뭐 추천을 좀 해왔었고요. 네. 네, 8월 달 출시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고 오늘은 이제 뭐 판호나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제 블록체인도 네오위즈도 이제 네오위즈 홀딩스와 함께 이제 그쵸. 출시될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3분기 이후나 좀 구체적인 일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패스를 했었었고 그리고 중국 이제 판호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판호를 많이 받은 게임도 있고 한두 개 있는 게임사도 있는데 앞으로 국내 게임사들 전반적으로 네. 추가로 받을 기대감이 큰 거죠. 네, 그래서 뭐 판호를 지금 뭐 받았다, 못 받았다, 그걸 떠나갖고 앞으로, 그래 또 내가 지금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받은 게임이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중요해졌다라고 이제 포인트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NC 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게 대형, 그러니까 이제 빅2 따지자면은 NC 소프트랑 이제 크래프톤인데 뭐 목표가 하향 소식도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또 이제 그런 대형주 쪽에서의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바뀌면은 전반적으로 네. 흐름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마티형 격이 시가총액이 지금 한 27, 8조가 돼요. 넥슨이요. 네, 그러면은 그 넥슨조차도 이제 뭐 이제 블록체인 게임에 뭐 지분을 투자한다거나 그쪽도 이제 지난달 보면은 좀 시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블록체인 쪽 관련된 기업들, 오늘 코멘트 못 드린 기업도 있는데 네, 그런 쪽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게임주들을 좀 체크를 마지막으로 해봤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가 중국 판호 이야기 때문에 달라지기 시작했고 중소형 게임주들이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NC나 크래프톤도 어쨌든 작년부터 계속 뭔가 투자하고 개발한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게임주 이상엽 이사의 키워드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